이회영 선생 같은 또 이 석주희 성령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망명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행한 건 무엇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실행했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 중에 우리가 먼저 그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일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항일 기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독립군도 양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냥 여기를 무작정 간 것이 아니고 이 만주로 우리가 간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바로 가깝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우리 한인 사회가 형성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주 지역에는 1860년대부터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부터 들어갔냐면 그 전에는 저기가 이제 만주가 청나라라 여진족의 청나라가 발생한 지역이죠. 그래서 발생한 지역이고 청나라는 중국 관내로 들어갑니다.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북경에다가 도읍을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만주는 비워두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를 또 비워두면서 한족이나 또는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위 봉금령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의 땅이고 자기의 청나라의 발상지라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조선에서도 또는 중국 한족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다가 18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청나라도 상당히 유럽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만주를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1860년에 조선 사람이 처음에 이제 들어간 것은 대개 이제 서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벌목공으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농사짓기에 좋고 하니까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그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는 그 만주 용종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북간도 지역이 되는데요. 북간도 지역에도 대체적으로 1860년대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되는데 1860년대 그 가게 되는 경우에 처음엔 한 13 가구가 북간도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농사를 짓고 이제 오랫동안 비워둔 땅이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만주는 뭐 거친 땅이고 뭐 황무지고 막 이렇다 그러는데 만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200년 동안 비워놨으니까 그 땅이 이제 더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은 또 1800년대 되면 조선 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가렴주구 역사에서 배운 대로 이런 게 많죠. 삼정의 문란이니 뭐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난도 일어나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든 봉금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큰 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 북간도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한인 사회가 형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거기서 설립된 게 이제 서전 서숙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서전 서숙은 누가 세우게 되는지 아시나요? 부제 이상설 선생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부제 이상설 선생은 우리가 독립운동의 유명한 인물인데도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917년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태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상설 선생이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선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 자체가 구한말 때 고종시대에 이미 일찍부터 출세했다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벼슬을 한 사람입니다. 27살 때 당시에 성균관 관장을 했습니다. 요새로 치면은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을 27살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찍 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의정부 참찬을 지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부총리급 되는 그런 벼슬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뭐 전통적인 우리 그 한학뿐만이 아니고 뭐 당시에 그 서양의 학문에도 상당히 밝았던 그런 분이죠. 그 이상선 선생님 하면 잘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헤이그 밀사
정사였던 분 하면 아시는가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헤이그의 특사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준열사하고 이휘종 선생하고 같이 특사가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1906년에 190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미 을사늑약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05년에 이미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그 울분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1905년에 그렇게 되게 되니까 많은 사람, 이상설 선생은 1905년에 너무나 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에 억울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땅에다가 머리를 쪼으면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흘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그 울분에 못 이겨가지고 땅에 머리를 받아서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는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이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 이상설 선생이 1905년에 죽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네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뭔가 나라를 찾는데 힘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것이 용정촌에 가서 서전 서숙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착으로 해외에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전 서숙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서전 서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워낙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분이 신학문도 다 공부했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학문을 가르치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학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문을 가르치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학생들한테 훈련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그 군사훈련을 병행시켜가지고 장차 나라를 찾는 긴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물론 이 학생들은 전부 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 무료로 해서 이제 그 이상선 선생이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흥동이라는 데서 이제 그 말씀 항일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서전 서숙이라든지 또는 밀산 흥계의 한흥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항일기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그 두 개 다 이것을 중심으로 했던 분이 이제 바로 이상설 선생인 거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이승희 선생이라고 당시에 유학자 어떤 그 분하고 같이 해서 한흥동을 건설합니다. 요거는 지금의 중국하고 소련의 국경지대인 흥계호, 항카호라고 하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런 그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서간도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석주 이상영 선생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이쪽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간도 유한 삼원포.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지금의 압록강을 건너서 그때 당시에는 안동이나 지금은 단동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횡도천을 거쳐서 면회열란의 삼원포에 올라갑니다. 삼원포는 이미 그 몇 해 전에 이회영 선생이랑 몇 사람이 와서 독립운동 기지를 다 물색해놓고 간 것이죠. 그래서 삼원포에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 요 대고산 여기에 모여가지고 경학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경학사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우리 한인들의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학사에 같은 동포들이 모아가지고 자치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이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아까 얘기했죠. 신흥강습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동포들을 갖다가 지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장차 독립운동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대체적으로 한 10년 동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하게 되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기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항일기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북간도 지역의 항일기지는 어떻게 되느냐. 북간도에도 일찍부터 아까 얘기한
1860년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한인 사회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인 사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간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간민회를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는 대한국민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간민회, 간민교육회, 간민자치회, 처음에는 간민자치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만주로 들어간 만주는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어느 나라 땅이죠? 중국 땅이죠. 청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남의 땅에 가서 자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야 니네가 무슨 우리 땅에서 자치를 하느냐. 그래서 자치라는 말 빼라. 그래서 자치를 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민회라는 것인데 간민회라는 것은 뭐 개간지에 있는 백성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간도에 들어가서 거기를 개척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간민자치회, 간민교육회 됐다가 이제 간민회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대한국민회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주에 가면 요 간민회 그때 쓰던 건물이 아직 있어요.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 공서였었는데 여기에 한쪽에 이제 그 간민회를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러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바로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갈 수 있죠.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로도 많이 이제 독립운동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이 사는 그 촌락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일찍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러시아는 비교적 늦게 우랄 산맥을 넘어가서 시베리아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시베리아로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에 이제 모피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모피상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점점 동쪽으로 오다가 또 금광도 발굴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 땅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뭐 이르츠크 뭐 아이훈 조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때 청나라가 상당히 힘들 테니까 러시아가 힘으로서 청나라하고 그런 강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와가지고 동쪽 땅의 끝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에 많이 진주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군인들에게 군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군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라든지 무슨 식량 뭐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그러한 걸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임시정부에도 잠깐 그 이름이 올랐던 최재형 같은 분은 여기서 거금을 모아가지고 이 러시아에 있는 한인 사회 중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그 러시아 지역에는 일찍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이상설 선생도 저쪽에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최재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홍범도 저기 장군 같은 경우에도 저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처음에 북간도, 서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까지 많은 한인들이 가서 이 지역에서 항일 기지를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망명하기 전에 이미 1860년대부터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인 사회가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한인 기지가 건설 안 됐다면 달랑 독립운동가들 또 그 가족들만 가가지고는 그거를 보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서 독립운동 자금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독립군 이런 사람을 불러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미 가 있었던 한인 사회에서 청장령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나 우리가 나중에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한 것도 하와이 우리가 이민 노동 이민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와이에서 다시 미주 본토로 갔던 그러한 우리 한인들의 사회가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 한 것이지 그냥 독립운동가 몇 사람이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만주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주 지역 같은 데는 이미 독립운동가들 전에 이런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그런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민족 정신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